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 해볼 레시피는 천하제일 홈카페 레시피 대회 네 번째 레시피입니다. 너부리님이 보내주신 코코넛칩 라떼인데요.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. 자, 먼저 코코넛칩을 10g 준비합니다. 저는 코코넛칩을 쿠팡에서 구입했어요. 동네 마트 가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. 11g이 들어갔네요. 그러면 1g은 무으면 됩니다. 맛있냐? 자, 이 코코넛칩 10g을 후라이팬에 넣어갖고 노릿노릿하게 볶아줄 거거든요. 근데 안 볶아도 상관이 없답니다. 다만 볶으면 좀 더 맛과 향이 잘 올라온다고 해요. 뭐 귀찮으신 분들은 안 볶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슬슬 볶아주면 됩니다. 자, 이래 노릿노릿하게 되고 나면은 끄부면 됩니다. 볶은 코코넛칩은 믹서기에 넣어줄 거예요. 이번에는 커피를 넣어줄 건데요. 맥심 믹스커피 한 개, 그리고 카누 미니 한 개, 여기다가 뜨거운 물 조금만 넣어가지고 녹여줄 겁니다. 딱 얘들이 녹을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. 이 원액은 옆에 좀 빼주고, 이제 아까 전에 코코넛칩을 넣었던 믹서기 안에다가 우유랑 아이스크림을 넣어줄 겁니다. 투게더 30g 우유 100g을 넣어줄 거예요. 이제 시원하게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다 갈았습니다. 자, 요서 레시피를 보내주신 너부리님은 채 걸러도 되고 안 걸러도 되지만 걸으면 좀 더 식감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근데 저는 안 걸고 그냥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이제 준비한 얼음 컵에다가 방금 전에 믹서기로 갈은 코코넛 밀크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커피 원액을 위에다 살짝 부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빨대로 잘 쓸까가 향부터 한번 맡아볼게요.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요. 야, 이거 좋네요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. 야, 이게 집에서 만들어가 이런 맛이 날 수 있나 하는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. 일단 믹스커피나 아이스크림 들어가서 너무 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단맛이 딱 적절합니다. 뭐 과하게 달지 않아요.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코코넛칩이 씹히는 이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깔끔한 목넘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로 이 코코넛칩을 걷어내셔도 좋겠지만 저는 또 이 씹히는 맛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야, 이거 거의 다 못 빚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!